네, 여러분, 미국 탐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오클라호마주로 떠나보겠는데요. 오클라호마주는 여기 운하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예, 오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클라호마주의 일단 지리적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오클라호마가요, 여기 미국 딱 중부에, 중남부에 있네요. 그렇죠? 텍사스주 바로 위에 있고요. 반쯤은 녹지가 있고, 반쯤은 황량한 땅인데, 재밌는 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또 주가 이렇게 막 만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긴 이런 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딱 중앙에 딱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클라호마 시티. 네모 빳듯하게 계획 도시처럼 돼 있군요. 그죠? 와. 여기 커다란 그게 있네요. 호수 같은 게 있네요. 야, 신기하게 돼 있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미국의 딱 중남부에 있네요. 그렇죠? 내륙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럼 관광 자원을 한번 마저 둘러보죠. 자. 보시면 오클라호마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던 곳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개척자, 그렇죠? 개척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녹지가 있고 옆에는 황무지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개척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서부 역사와 아메리카의 인디언 문화, 남부 고유의 매력이 혼합되어 있다. 저 남부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미국을 대표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도 빼놓을 수 없고 33개의 주립공원이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험준한 산도 있고 야생동물 넓은 평야. 그러니까 자연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 오클라호마 시티, 그죠? 털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나 봅니다. 네, 전원의 삶에 도시의 활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의 유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래요. 오클라호마가. 39개 부족의 본부 역할을 한다. 야. 그러니까 원래 이 미국 대륙의 터줏대감이었던 분들이 살던 곳이라는 얘기죠. 백인 문화를 수용했던 다섯 부족을 기념하는 박물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체로키 문화유산센터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봅니다. 진짜 서부 문화유산 박물관 같은 게 있어 개척 시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서 그쵸 조금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66번 국도가 여기도 통과하네요. 그 미국의 그 척추라고 할수 있죠. 66번 국도는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리본 로드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1922년에 처음 놓인 2.7m 폭의 포장도로 구간이다. 와, 되게 좁네요. 2.7m면 그죠? 여러분, 미국의 도로는 큼지막하기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서부 개척 시대의 활기 넘치는 그 당시의 추억 이런 것들을 간직한 여러 유산들을 볼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좋네요. 대도시에서의 삶, 오클라호마 시티죠를 얘기하는 건데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창고지구에서 엔터테인먼트 메카로 변신한 브릭타운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이게 브릭타운인가 보죠. 브릭타운. 여러분 보시면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돼버린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가면은 뭐 바, 클럽, 부티크, 먹을거리 이런 것도 많다니까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항상 이런 데는 저기 미국은 도시에서는 또꼭 가봐야 될 데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동물원 이런 거 이런 데는 뭐 미국은 최고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많은가 봐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여러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여러분, 우리 하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죠. 언급도 했는데, 미국 최고의 건축가, 근대 건축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천루가 있다고 하는데, 단 하나의 마천루래요. 프라이스 타워가. 뭐, 역사적 유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꼭 가봐야 할 곳은 미국의 66번 국도. 네. 오클라호마를 지나는 부분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네요. 이건 코카콜라 병인가요? 재밌네.
이게 무슨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 이거 국립 카우보이 및 서부 문화유산. 이거 저기 인디언인가요? 와, 멋있다. 조각 끝내주겠네요. 그래서, 로데오, 총기류,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 뭐 이런 게 있는 박물관이라니까, 여기도 되게 꼭 가보셔야 될 명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 미국의 박물관은 수준이 달라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네요. 순록 같은 게 많았나 봐요. 소도 많고, 그죠? 엘크, 맞아. 엘크라고 해서 이렇게 큰 뿔소. 큰뿔 사슴 이런 거 그죠? 길크리스 이건 누굴까요? 윈슬로우 호머, 존 싱어 사전트, 제임스 맥닐 휘슬러 같은 이걸 미국의 최고의 그죠? 화가들 인데 제임스 맥닐 휘슬러는 제가 예술 토파보기 시간에 한번 그이 사람 작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예, 재밌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인디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 인디언 원주민들 후손인 것 같습니다. 저 생기신 게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네요. 그죠? 네, 버펄로가 있네요. 와, 위치타 산맥. 옛날에 늑대와 춤을 같은 데 보면 버펄로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야, 이거 진짜 엄청 큰데, 버펄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있고, 터너 폭포 공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야, 여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연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래서 국립경관도로를 87m 거리에 킬로미터가 돼, 그 아주 아름다운 이제 경관이 펼쳐져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산 쪽을 가로지르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이올린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디 거스리, 포크 뮤직의 아이콘 우디 거스리라고 하는 사람, 이 땅은 당신의 땅이라고 하는 곡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밥 딜런의 멘토이자 포크 레전드가 된 알로 거스리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포크 음악의 저거네요. 그 창시자 같은 분인가 본데 이런 분들이 그죠? 이 바이올린 썼던 바이올린 이런 것을 보관해 놓은 전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랜드 맨션, 오일의 거장 어니스트 위트워스 마랜드. 1920년대 거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저택을 지었다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한창 성장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유산들을 보여주는, 그쵸? 그런 풍요로움이 깃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관광 자원을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이곳에, 역사와 문화 같은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오클라호마인데 문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인디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쵸? 그리고 미국 중남부의 주이고, 인구는 한 3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주의 대표 도시는 오클라호마 시티.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쵸? 경계가. 아까 저 되게 특이하게 생겼었죠, 주 경계가. 그랬죠? 그리고 1907년에야 가입하니까 굉장히 늦은 시기에 연방에 가입한, 그렇죠? 46번째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예. 역사는 촉토족의 빨간색의 사람들이란 뜻의 오클라후마에서 왔다고 하네요. 와, 이게 좀 특이한 미국 지명 특이한 거 보면 대부분 인디언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인디언 그 원주민의 언어에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이 지역은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를 제외하면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구매한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교육소가 생겨난 곳이었으나 미시시피강 이동 지역의 원주민의 연방 정부에 의한 강제 이주 정책지로 선정되면서 역사가 바뀌었다. 처음 여러분 이 오클라호마가 여러분 루이지애나가요. 여기가 루이지애나인데 옛날에는 루이지애나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곳이었거든요. 이걸 프랑스로부터 매입을 하죠. 1834년부터 지금의 주 경계 중 최서단, 팬핸들 지역, 그다음에 남서부의 그리어 카운티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디언 준주라는 이름을 썼다. 아, 이렇게 인디언들의 땅이었다. 이런 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거주한 원주민은 눈물의 길. 야, 진짜.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강제 이주당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섯 대 부족, 체로키, 치카소, 촉토, 크리크, 세미널족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1830년 당시에 미국은 미시시피강 서부의 오클라호마 너머로 주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요 옆에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개척할 때나 생긴 거고 그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뉴멕시코주 뭐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거 뉴멕시코주 이런 거는 다 멕시코 땅이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남북전쟁 기간에도 전쟁은 되지 않고 원주민 구역이 명목상 나눠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20개 주가 신설될 동안 인디언의 준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디언 준주 지역에서는 백인의 이주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서부 지역이 개발될 동안에 여기는 그저 그런 동네로 남아 있었다. 약간 어중간한 거죠, 그죠? 인디언 주로 이렇게 해서 준주로 돼 있어서 서부 개척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는 좀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이주를 원한 백인들이 이제 이쪽으로 딱 가니까 그래서 그나마 남은 인디언 준주도 밤으로는 나뉘어서 서부 지역에는 오클라호마 준주가 신설되고, 이 오클라호마 준주가 주 승격 움직임을 보이자 인디언 준주 또한 세쿼이아란 이름으로 주 승격 신청을 냈으나 연방의회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 시어도르 루스벨트가 옆에 오클라호마 준주와 통합해서 하나의 주로 승격할 것을 제안하자 이 제안이 통과돼서 46번째 오클라호마 주로 승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어떤 사실은 인디언들의 마지막 나온 땅 이런 비슷한 거예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백인이 중심이 되는 땅으로 승격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아깝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예. 원주민들이 사실상 뭐 저거죠? 좀 이렇게 쫓겨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주이고 대부분이 초원이었는데 지금은 초원을 경작지로 바꿔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쪽에 이게 초원이겠죠? 이쪽은 조금 건조한 땅인 것 같고요. 왼쪽은 그죠? 가장 높은 산은 주의 서쪽 끝에 있는 블랙 메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원은 숏그레스와 섞인 풀, 톨그레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풀밭이 많으니까 이제 거대 초식 동물도 많겠죠? 네. 그래서 버펄러 같은 게 그래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 원주인이 8.6%, 그중 반 이상은 체로키족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도 상당 부분은 원주민 자치 영역이라고 하고요. 네.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풍부한 흙으로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밀, 콩, 땅콩, 호두 등을 생산하고 공업은 식품, 기계류, 플라스틱이죠. 야, 주의 가장 큰 산업은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이래네요. 야. 그런데 석유하면 우리 텍사스 뭐 중진류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면적당 유전 분포를 보면 오클라호마가 월등하다네요. 야,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하면은 텍사스와 함께 오클라호마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셰일가스가 또 풍부하다니까. 와, 지금 이 셰일가스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거네요. 그렇죠? 중요한 주겠네요. 그리고 공화당 텃밭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니까 그죠? 민주당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지금 Weather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 있고 아리조나, 위스콘신, 워싱턴, 네브라스카. 그런데 오클라호마의 날씨는 목요일 하루에만도 이렇게 다양한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연교차와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재밌네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 경우 1월 평균 4도, 7월 평균 28도, 3.3도씨이지만 날씨 변화가 위에 언급된 그대로 정말 너무 많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한여름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해 되다가 갑자기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가 뜬금없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이가 온다. 그리고 소멸 직전에 뇌우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이 불고 갑작스런 지연진과 함께 건조해진다. 야, 이거 진짜. 와,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서 오클라호마, 여러분, NBA 팀이 있거든요. 오클라호마. 근데 오클라호마 썬더예요, 이름이. 오클라호마 썬더. 번개.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상징하는 그런 팀 이름이었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네요. 야. 그 다음에 또, 봄, 가을에는 토네이도 다발 지역이다. 아, 토네이도 진짜 무서운데, 그죠? 그리고,
가히 토네이도의 인큐베이터다.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 씨, 진짜.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토네이도를 얻어맞는 대도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대학교 스포츠 성지다.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는 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또뭐 그런 게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뭐 이런 게 있다. 그죠? 술. 여기는 술도 못 마시게 하나 보죠? 술 마시기 힘든 동네로 유명하대요. 새벽에 술 판매 금지, 술 특별 할인 금지 등이 있다. 일정 도수 이상의 맥주는 차갑게 판매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법도 있었다. 야, 그렇구나. 술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네요, 진짜. 근데 여기 그 진짜 카우보이들 많은 동네 아니면 카우보이들 하면 이렇게 그술한잔탁 마시고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아닌가요? 예. 신기하네. 술 되게 술 마시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난 여기는 대부분 정치는 대부분 저기 뭐죠? 그게 있었고요. 그거. 저기 공화당 텃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사건 사고는 9.11 테러 이전까지 미국 내 최다 인명 피해를 낸 테러 참사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사건 여러분 이거 유명하죠 그죠 이것도 있었다 그렇다고 하고 출신 인물들 보면 뭐뭐좀 아는 사람만 한번 브래드 피트가 여기 출신이군요 대부분 참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그 다음에 윌리엄 오닐 잭 스웨거 제임스 마스턴 그 다음에 존 스탱카 조카 존 스탁스라고 하는 유타 재즈의 옛날에 아 저는 어떻게 된게 농구선수만 알아 옛날에 아존 스탁턴 아 스탁턴이 아니라 존 스탁스구나 존 스탁스는 뉴욕 닉스의 가드였던 그쵸? 그 사람 키가 176cm밖에 안 되는데 아, 키큰 상대로 덩크슛도 날린 적이 있었죠 아챗 베이커가 여기 출신이군요 재즈 뮤지션으로서 쿨 재즈의 창시자이죠 블레이크 그리핀 여러분 이 사람도 덩크의 귀재라고 할수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덩크를 꽂아냈던 그렇죠 LA 클리퍼스 시절에 그랬던 사람이고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클라호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가보고 싶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